저 이제 빛과 진리교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진 목사. 네, 빛과 진리교회 흔히 뭐 이제 대변 먹이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뭐 대표성, 상징성이고 그 내부적으로 이제 성경을 비틀어서 이제 그 안에 피라미드 집단을 만들고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가혹한 그런 훈련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컸고, 비인격성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드러난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좀그 재정 비리도 있었잖아요. 지난달에 네,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요. 다뤄주신. 자, 그런 가운데 교회개혁 평신도 실천연대 활동하는 정상규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이분 유명하시죠.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시위하시고, 특히 이제 명성교회 세습 반대 시위 관련해서 맞아요. 굉장히 또 맹위를 떨치신 분이죠. 장판파의 장비처럼. 근데 이분이 이제 빛과 진리교회 앞에서도 시위를 하다가 예전에 그 빛과 진리교회에서 좀 유명한 리더가 있어요. 송모 리더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황교안하고도 인터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황교안 간간해요. 그각 교단에서 이제 상습적 이단 옹호자 또는 이단 옹호 언론 매체 그 법과계 로엔처치 뭐 통합기독 공보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이죠.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올리시는 예예예. 예. 분이죠. 지금은 통합기독 공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황교안하고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 송모 리더인데 이송 리더를 추천해 준게또 김명진 목사입니다. 예, 황교안에게. 아무튼 이 굉장히 빛과 진리교회에서는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멤버인 거죠. 이 송모 리더가 그 정상규 집사님 앞에 앞을 계속 가로막았었습니다. 예전에 시위를 할 때. 안 보이게. 예, 시위를 할때 그냥 가로막았는데 이게 벌써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1인 시위를 정상규 집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이송 리더가 와가지고 앞을 계속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상규 집사님하고 이송 리더하고 신체적인 좀 접촉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랬군요. 예. 며칠 전에 4월 21일에 이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그냥 재판이 아니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배심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배심원들이 있죠.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검사 같은 경우, 검찰들이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소를 했으니까.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정상규 집사님이 피해자라고 하는 일단 송 리더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빠르게 미는 장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재판이, 4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좀 길게 이어졌어요. 다섯 그리고, 시간씩. 예, 그리고 배심원이 7 분이 계셨고요. 자, 근데 이 재판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증인으로 이제 그 송리더가 나왔습니다. 예, 송리더가 얘기하기로 정상규 집사님 어깨에 뭔가 달고 있어서 그게 뭔지 살펴보라고 다가갔던 거였대요. 그러니까 정상규 집사님의 진행을 가로막을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상규 집사님은 본인이 이제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도 많이 이제 당해 보니까 고프로를 달고 다녀요. 카메라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정상규 집사님 카메라가 이제 증거물로 나왔는데 거기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이송 리더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던 게 확인된 어떤 장면이 찍혔나요, 혹시? 거죠. 그러니까 송 리더 주장으로는 저 정상규 집사 어깨에 뭐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알아보려고 간 거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영상에 나온 거는 물론 이제 그 변호사 정상규 집사님 변호사분 얘기는 3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정상규 집사님 보기에는 5회 5번 정도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정상규 집사님의 진행을 막았던 거죠. 네, 가로막는 몇 장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거였던 거죠. 그러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그 집사님이
그 송리더를 좀 비켜달라. 내가 시위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를 밀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어났던 건데, 이 송리더의 경우는 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적반하장이네요, 역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처벌을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은, 송리더가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장에 있었고, 지금도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트라우마가 느껴진다면서 정상규 질서님에 대한 처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던 거죠. 하지만 그럼 예, 이제 영상을 까볼까? 오픈해 보니 공개 열어보니 오히려 이제 송리더가 거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상규 질서님의 정당한 1인 시위를 고의적으로 방해를 했던 장면들이 찍혀 있었던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다가 누가 방해를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알아봐야겠지만, 근데 1인 시위는 어쨌든 법으로 보장된 거잖아요. 아, 표현의 자유니까 개인의. 예, 표현의 자유도 자유인데, 어쨌든 1인 시위 자체를 이제 방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취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들을 그렇게 방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취재 방해도 이제 윤리적으로나 예, 법적으로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빛과진리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전에 그 평화나무 권지현 센터장님이 취재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거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액션도 있었던 거죠. 헐리우드 액션이 한 여자분이 이제 넘어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 다른 방송사가 이제 찍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다행히 있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심폐소생술이 없었고 그 촬영했던 기자도 보자마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빛과진리교회가 중상모략을 진행을 하고 있던 거고 정상규 집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은 배심원 전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이야, 다행이네요. 재판부도 판결에 따랐고요. 그래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증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상규 집사님이. 그러면은 뭐 집사님 이제 계속 1인 시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때 예전 그 작년에 70만 원의 약식 기소 처분이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정상규 집사님이 정식 재판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참여 재판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 거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좀 진실에 승리했던 사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국민 참여해주신 배심원들 감사드리네요. 감사하죠. 정상일 지사님의 활동에 더좀 박차를 가하게 됐고요. 좀 사실 재판하고 이러면 되게 힘들어요. 뭐 약식 기소 처분 받거나 맞아요. 고소를 당하거나 제가 당사자니까 알지 않습니까? 해보셔서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하시죠. 힘듭니다. 예. 정상일 지사님도 이제 본인께서 이제 재판을 네, 베테랑이라고는 하시지만 예. 국민참여 재판은 처음이었다고 또 하시더군요. 예. 그럼에도 이제 잘또 무사히 치러냈는데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빛과진리교회의 어떤 그 사건을 은폐하고 또 조작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